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에타는 로맨스에서 진웅 역할을 맡았던 성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타는 로맨스의 유미 역할을 맡은 송재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계기. 계기. 저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그 3년 전에 저를 촬영장에서 한번 보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으셔서 이렇게 콜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됐죠. 저는 가든 미디어라는 제작사랑 예전에 한 작품을 했었었고 그때 너무 재밌게 힘들었지만 좀 재밌게 좋은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또 작품이 들어왔을 때 그냥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거의 신발신이긴 한데 저희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장난질? 맞아요. 장난질. 장난질? 맞아요. 그냥 메이킹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정말 그보다 더 심할 때도 많았고. 네. 저희 항상 장난을, 이번 촬영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장난을 많이 치고 감독님들이랑도 농담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. 대본을 열심히 봤습니다. 딱히 뭐 어떤 이런 캐릭터를 위해서 뭔가를 없는 걸 만들어서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. 그냥 대본을 정말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. 그때그때 감정이나 어떤 느낌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정도. 저는 사실 몇 작품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은 항상 개방된 연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리액션을 주더라도 저는 제가 준비해간 거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리액션에 따라서 제 연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즉흥. 뻥치네? 진짜? 아 그만 좀 때려. 지금 카메라 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때려. 아 인정 좀 해줘요.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네.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제 나름대로는. 네. 재력을 겸비한 완소남을. 저는 사실 이렇게 두 주인공이 본부장 진욱은 마음을 그래도 조금 표현하는 편이고 현태는 마음을 계속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잖아요. 저는 현실이었다면 현태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. 좀 속마음을 그래도 표현하는 진욱이 더 좋지 않을까. 네, 네. 재력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? 그렇죠. 뻥치네. 오늘 유행어 만들려고 그러죠. 뻥치네. 아 미안합니다. 저 요리는 하는 편인데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주방에 아예 뭐가 없어가지고 한 지금 이 집에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요리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. 거의 일만 한다고.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제가 요리를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못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즐겨하지 않아서 뭐 남자분이 요리해주시면 좋죠. 저는 이렇게 뒷정리하고. 네. 저요? 원래 성격은 약간 현태 쪽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. 근데 이제는 좀 표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닌가? 그렇지. 오늘 약간 인터뷰에 첫 단추로 잘못 깨진 것 같지 않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. 상대방이 많이 표현해주면 그만큼 저도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표현을 조금 아끼는 편이면 저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약간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이상형은? 이상형이요? 저는 그 외모에 공통된 이상형은 없고요. 공통적인 걸 찾자면 굳이 키? 키가 크신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빠님 형이시죠? 저는 이제 좀
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거고요.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표현을 하지는 못하는데, 그래도 예전보다는 뭔가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, 그리고 사실 이제 외형적인 이상형은 이제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사람 자체가 착하면 일단 호감이 가는 편이고, 외형적인 이상형은 이제는 모르겠어요. 남자분들 외형적인 이상형이 딱 이렇게 있어요. 있는데 저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무리 예뻐도 성격 안 맞으면은 별로고, 그래도 좀 외형적인 게 좀 안, 첫인상이 좀 별로 안 좋더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성격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저는 좋은 거지, 딱 이제는 외형적인 이상형을 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유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. 하나, 둘, 셋. 저요. 요. 키스신 엔지레스. 하나, 둘, 셋. 영. 저요. 뭐야, 뭔 소리예요? 엔지 횟수를 써봤는데. 아, 엔지했어요? 영번 아니었어요. 그렇죠. 저희 키스로 NG를 낸 적은 없습니다. 다각도로 갔을 뿐. 여러 각도로 갔을 뿐이지. 왜요? 왜요? 잘하니까요. 성우 씨가 생각하는 오늘 송지혜 씨의 가장 예쁜 부분. 하나, 둘, 셋. 작은 키요.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, 사실 뭐 잘 어울린다면은 삭발을 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넘어갈게요. 송은 지은 씨가 생각하는 오늘의 성우 씨 가장 멋진 부분. 하나, 둘, 셋. 키요. 하시는 게 있어서 속정이 없나? 이렇게 제가요? 네. 저는 안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. 아니에요. 그러셨어요. 왜? 왜? 어머니 오빠한테 분들이 인정하잖아요. 저는 항상 이렇게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말투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. 웃지 마. 웃지 마. 겉보기에는 좀 많이 차가워 보여서 속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속에 있는 정이 좀 많다 보니까 내면은 되게 따뜻하시더라고요. 츤데레 스타. 착해요.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, 착해서 참 좋은 친구인데 너무 착해서 좀 한 번씩 바보 같다는 느낌. 아, 그런가요? 아, 그래요? 치. 기억해 주는 딱 일이지만 너를 뺀 난 하나가 아닌 걸. 왜지? 모두 알려줄게 싶어. 그러니까 오빠 그 녹음한 거 같이 옆에서 보기도 하고 완성된 그 노래를 들어보기도 했는데, 약간 그 배우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좀 담백하게 감정을 많이 실어서 부를 수 있는? 아니면 가수들의 노래랑은 조금 달랐어요. 그러니까 보통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지는 노래여서 팬분들이랑 팬미팅 같은 거 하면서 오빠가 콘서트를 좀 같이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. 노래에 대해서 어떤 테크닉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, 일단 적어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O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감정이라도 넣어보자라는 느낌.
같은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일 뿐이에요 저는. 팬미팅에서 한번 해봐요 오빠. 팬미팅에서? 그러니까 약간 콘서트 좀 길게 한 곡 이렇게 봐요. 저는 팬미팅 때는 항상 노래만 하는 편입니다. 아 그래요? 한 곡도 아니고 이렇게 먼 타국에서 이렇게 저희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신기해요. 일단 신기하고 감사하고 꼭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.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로맨틱 코미디 쪽을 많이 좀 했던 편이라 이제 좀 장르물 같은 것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 직종의 여성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런 역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. 네, 대만 시청자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또 저희 비타는 로맨스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기회가 된다면 정말 꼭 한번 찾아뵙고 싶고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주시는 사랑 쭉 지속이 된다면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상 성훈이었습니다. 네, 이상 송지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